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방학 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입시를 둘러싼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방향성을 정확히 정하고 수능 때까지 그 방향성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름방학이 수능 전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나는 방학 계획을 세우고 공부할 것인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사실 요즘 기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비 왔다가 그 다음에 폭염 왔다가 장마 왔다가 그 다음 또 일부 학생들은 수해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야. 참 가슴 아프죠. 이런 경우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은 오로지 뭐 해야 되냐면 자신의 공부에 집중하는 훈련을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름방학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의 실력을 완성시킬 수 있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2024학년도 하반기 윤리 커리큘럼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생윤부터 볼게요. 생윤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쉬웠고 올해 또 6월 모의고사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윤사는 작년 수능은 되게 어려웠는데 올해 6월 모평은 좀 쉬웠거든요. 사실 생윤이 어렵게 나올지 윤사가 어렵게 나올지 뭐가 어렵게 나올지는 몰라요. 둘 다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이나 난도를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의 실력을 묵묵히 완성시켜 나가면 어렵게 나와도 다 맞을 수 있고 쉽게 나와도 다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쉽게 나올 거에 대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실수를 줄여야 되고 어렵게 나올 거에 대비해서는 낯선 표현에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현재 수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강의를 찍을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첫째,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건 생윤 커리큘럼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개념 정립 알고리즘 뭐냐면 개념 설명을 주로 하면서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고 이미 완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생윤에서 3등급이 안 나온다 이런 학생들은 무리하게 엔젤을 풀거나 기출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머릿속에 뭐부터 잘 정립해라? 개념부터 잘 정립해라. 완강을 했는데 나는 특정한 영역에서만 틀린다. 그럼 뭐예요? 개념 완성 알고리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영역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죠. 내가 잘 맞는 영역은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강의를 1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빠짐없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7월이에요. 며칠 있으면 몇 월로 넘어가? 8월로 넘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 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3등급 이하다. 9등급은 없을 거 아니야. 9등급도 있을래나? 내가 3, 4등급이다. 주로 틀리는 단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뭐 하면 돼요? 개념 설명을 듣고 기본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근데 나는 3등급 이상이야. 근데 좀 고난도 문제가 나오거나 처음 본 표현이 나오면 틀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개념은 잘 정리를 했는데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헷갈리는 게 있다. 이런 학생들은 뭘 들으면 좋냐면 기출분석 핫클립을 들으면 좋아요. 이것도 이미 완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3등급 이하 학생들은 개념 정리 알고리즘을 듣고 3등급 이상 학생들은 기출문석 핫클립을 들어라.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 아니 저는 다른 선생님의 개념 정립을 들었는데 개념 완성을 들었는데 선생님 기출문석부터 들어가도 됩니까? 선생님은 아주 특이한 학습법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립구도 위주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독해력을 길러야 된다고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개념이 완성되어 있는 학생들은 굳이 개념을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 이 기출분석 핫클립은 어떻게 진행이 된 강의냐 하면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대립구도를 다시 정리해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어려운 표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중요한 선지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역대급으로 나왔던 문제들 중에 탑7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문제가 더 많이 풀고 싶다. 문제가 부족하다. 이런 학생들은 기출문제집을 병행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내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강의 중에 하나가 이거죠. 수특분석 썸네일. 올해 수능특강 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능특강들을 쭉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원의 새로운 표현들, 예전엔 있었지만 빠진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강의로 독해력이 특히 부족한 학생들,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심화 단원들,
약한 학생들을 위한 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수특분석 썸네일은 오답률이 가장 높은 단원 뭐 있습니까? 환경윤리, 분배정의, 시민의 불복종과 사회계약설, 해외원조와 전쟁 이 단원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니까 아 나는 오답률 탑5에 주로 나오는 단원만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고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 제시문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지를 알고 싶은 학생들은 뭘 듣는 게 좋아요? 수특분석 썸네일을 듣는 게 좋은데 얘는 7월 말에 완강이 됩니다. 8월 달에 새로 개강하는 강의는 실전 완성 트렌드가 있고 9월 모의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 프리뷰를 보는데 아 나는 이제 기출문제 지겹다. 여러분들 중에는 올해 처음 입시를 시작하는 초수생도 있겠지만 재수생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수생도 있어요. 1수생도 있고 재수생도 있어. 그 다음 어떤 생도 있어요? N수생도 있어요. 기출문제 보면 그냥 답이 쭉쭉 손들고 서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이런 학생들은 뭘 해야 돼요? 아 나는 낯선 표현을 좀 더 많이 연구하고 예상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이 바로 실전 완성 트렌드를 들어야 됩니다. 이 학생들은 몇 등급 정도의 강의? 1등급부터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듣는 게 좋겠죠. 이제 기출문제는 식물이 나도록 암기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 하는 학생들 자작문제 이런 걸 보고 싶은 학생들은 이런 거 들으면 좋겠죠. 실전 완성 트렌드 8월에 시작해서 9월 모평 전에 완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 프리뷰는 실전 모의고사로 6회를 진행할 건데 9월 모평 끝나고 수능 때까지 실전과 똑같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 이 실전 모의 프리뷰는 전 등급 학생이 들으면 좋은데 어떤 등급이든 상관없이 다 들으면 좋은데 이 실전 모의 프리뷰는 예년과 함께 예년처럼 그냥 PDF로 제공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살 필요 없이 PDF 파일 다운받아서 문제 풀고 해설 강의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윤 커리큘럼 총 5개 단계 중에 내가 여름방학 때는 이 중에 뭐 하나는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 개념 정립, 알고리즘, 기출문서, 학클립, 수특분석, 썸네일까지 다 들어야 되겠다. 이건 너무 과도한 욕심이에요. 3등급 이하는 개념 정립, 알고리즘을 듣고 3등급 이상은 기출문서, 학클립을 듣고 그 다음에 나는 표현력을 더 기르고 싶고 독해력을 더 기르고 싶어하는 학생들 뭘 들으면 됩니까? 수특분석 썸네일을 들으면 된다. 그리고 수능 전까지는 실전 모의 프리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수능 생윤에 대해서 거의 완전하게 완성된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생윤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 끝났으니까 이제 윤사 커리큘럼을 설명해 볼게요. 윤사 커리큘럼 매우 간단해요. 개념 정립 알고리즘 있고요. 기출분석 학클립 있고 실전 모의 프리뷰 있습니다. 자, 개념 정립 알고리즘은 이미 완강이 됐어요. 이건 생윤하고 똑같아. 내가 3등급 이하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개념 정립 알고리즘 들어야 됩니다. 꼭. 특히 이 개념 정립 알고리즘에서도 내가 사상가들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 경영 중에 중요한 건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윤사를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말 고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철학자 이름을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윤사의 출제 경영은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존재론의 문제가 많이 오답률이 높은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생윤 강의들은 뭐에 집중돼 있냐면 인식론하고 실천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게 바람직한 삶의 자세인가, 어떤 게 행복한가 이런 거에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는 뭐라고요? 이 우주는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가 우연적으로 움직이는가.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것인가 관념적인 것인가.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이것은 우주적 질서와 같은 것인가? 우주적 질서와 다른 것인가? 좀 새로운 논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개념 정립 알고리즘을 들으면서 그동안 윤사의 출제 경영에서 바뀌어져 있는 개념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존재론, 인식론, 실천론 이게 철학의 3대 분야인데 지금까지 윤리와 사상에서 주로 뭐 다뤘다고요? 인식론하고 실천론을 주로 다뤘다. 근데 최근에 출제 경영 뭐가 나온다? 존재론이 나온다. 따라서 존재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해야 됩니다. 각 사상별로. 이 개념 정립 알고리즘은 3등급 이하는 반드시 들어라. 그러면 윤사의 사상가들의 흐름이 한눈에 나올 것이고 사상가들의 계보가 한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은 나 완전히 정리됐는데 문제를 풀 때마다
1등급 맞기는 좀 그렇고 만점 맞기는 좀 그런 실력이다. 이런 학생들은 뭘 들어야 되냐면 기출분석 핫클립을 들으세요. 이 기출분석 핫클립은 개념정립 알고리즘에서 정리한 핵심적인 대립구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뭘 하냐면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역사상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7문제를 상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3등급 이상인데 만점이 안 나온 학생은 반드시 뭘 들어야 돼요? 기출분석 핫클립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 프리뷰는 9월 모평 끝나고 9월 모의고사 출제 경향까지 반영을 해서 윤사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예요. 이것도 생윤과 마찬가지로 PDF 파일로 문제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듣도록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수능 만점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는 강의가 바로 실전 모의 프리뷰입니다. 전 등급 학생들을 다 들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고요. 윤사에서도 최근에 새로운 쟁점과 새로운 표현들이 나오니까 이 표현들까지 여러분이 불안감을 없애야 되도록 하고 자신감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진행될 생윤과 윤사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들어야 나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수능에서 만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드렸어요.